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황군이 돌아왔어요. 자, 되게 예쁘죠? 예, 박스는 되게 멋지고 이번에 이런 식으로 약간 박스가 2번이 아니고 좀 됐구나. 예, 아무튼 예, 좀 박스 디자인이 좀 예쁘게 바뀌었습니다. 자, 무각인 오토 90 뭡니까? 저거 92R인가요? 하여튼 저 연사 버전 그것을 모델을 한 것 같긴 한데 조금 슬라이드 모양만 약간 틀리고 뭐 별 다른 건 없습니다. 자, M9 피스톨이라고 되어 있지만 롱탄창이 들어있는 M9입니다. 슬라이드 형상은 좀 틀리고요. 네, 자동 버전이라 그런가 슬라이드 스토퍼가 이렇게 걸리는 뭐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별다른 건 없고, 자, 뭐 박스에는 뭐 스프링 방식 호법 적혀 있고 뭐 AGF 카드 들어있다, 수동 에어건이라는 거 적혀 있고, 요즘 전동 권총이 나왔으니까 수동이라는 거 이런 걸 따로 좀 박아서 판매를 하네요. 박스 디자인 되게 예쁩니다. 자, 가격은 얼마였더라? 가격이 이게 아마 1,500원인가 1,000원인가 했던 것 같은데 따로 뭐 가격은 아 여기 적혀 있네요. 13,000원 적혀 있네요. 네, 13,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할인하는 김에 제가 구입을 했고요. 똑같이 이전에 제가 리뷰했던 거 M8000 그리고 이제 노멀 M9 그거랑 구조는 완전히 똑같아요. 다만 이거는 14세용 버전이니까 올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뭔가 좀 다른 걸 좀 넣어줬나 싶었는데 롱탄창, 네, 롱탄창 들어있고 기존 M9에 다르게 롱탄창 들어있고 네, 총이 있습니다. 총은 슬라이드 모양이 좀 틀린 거 말고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전에 M9 제가 M9 리뷰를 어떻게 했는지는 한번 살펴봤는데 뭐 그래도 할 말은 다 해놨던데 약간 좀 부실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재탕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매뉴얼은 여기 뒷판에 적혀 있고 뭐 슬라이드 스토퍼가 안전장치죠. 네, 안전장치. 그리고 여기 네, 탄창 긴 거 짤짤이 탄창 뚜껑 여는 방법. 그리고 뭐 슬라이드 당겨서 쏘면 된다 뭐 적혀 있고. 자, AGF 카드에는 내용은 어떤지 뭐 똑같은가요? 보자. 베르타가 제식 모델을 대고 저쪽으로 90M1911 후속 제식 권총으로 M92 예, 모델을 선택을 했고 어쩌고저쩌고 예. 80년대 중후반까지 생산됐던 이거는 내용은 M9 예. M9이 아니고 예. 베레타에 대한 거 예. M9이 베레타죠. 자, 여기 보시면 똑같이 여기 슬링고리 바닥에 있고 아카데미 각인 예, AB 아카데미 에어소프트 아카데미 BB건이네요. 아카데미 BB건 AB 예, 여기 돼 있고 그립에 세이프 파이어라고 적혀 있는데 그냥은 안 올라가고 장전된 상태에서는 그냥도 올라가나? 아, 그냥도 되네요. 이게 되게 뻑뻑합니다. 자, 올리면 안전 되고 예. 이거는 해머가 더블 액션이 되네요. 근데 해머가 이제 끝까지 와가지고 딱 쳐줘야 되는데 이거는 끝까지 오면 걸리니까. 자, 해머 모양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에서 찍혀 그냥 좌우 통짜로 돼 있는 예, 좌우 대칭이네요. 속이 좀 비어 있습니다. 예, 모양은 조금 후지네요. 거기다가 원래 안전장치는 예, 원래 안전장치는 더미로 돼 있습니다. 구형 아카데미에서는 이걸 볼트까지 박은 그런 모델이었죠. 자, 이거 실총 분해까지가 원래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 싶은데 드라이버가 있네요. 자, 이거 14세용이기 때문에 분해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막혀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실총 분해가 되는데 여기 나사 있죠? 이걸 뽑으면 됩니다. 원래 자, 이거 지금 빼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순서가 거꾸로 되는 것 같은데 외관을 좀 보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자, 나사를 뺐어요. 자, 나사 놔둘 데가 없냐. 자, 나사를 뺀 상태에서 실총 똑같이 가스건도 이렇게 분리돼요. 이걸 누르고 이거를 밑으로 쫙 제끼면 슬라이드가 통째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뭐 괜찮아요. 이 총 되게 잘 만들어져 있고 슬라이드 후퇴거리가 안습이어서 그렇지 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분해가 되는 모델은 꽤나 아카데미에서 잘 만들었어요. 특히나 이거 이제 금속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 여기도 금속 예, 금속 부품이 하부에 많이 붙어 있는 이거의 뭡니까? 저 20세 버전? 20세 버전? 예. 20세 버전. 20세 버전이 M8000이죠. M8000. 예. M8000 쿠거입니다. M9이 아니고 이거보다 짧은 건데 하여튼 이거의 뭐 하부 상부 거의 동일합니다. 자, 뭐 아무튼 뭐 진짜 가스총처럼 분리가 됩니다.
실총처럼. 예, 잘 되고, 여기 뭐, 리턴 스프링하고, 아웃바렐 잘 보이고, 뭐, 이것도 이렇게 제끼면 아마 빠지겠죠, 이렇게. 예, 리턴 스프링 분리하고, 뭐, 피스톤도 뺄수 있고, 꽤나 잘돼 있어요. 근데 탄 나가는 거 보니까, M8000이 확실히 좀 좋긴 좋더라고요. 이제. 자, 이렇게 걸고, 이렇게, 쑥, 하고, 요걸 밀어 올리면, 안 올라가네. 아, 이제 올라갔다. 자, 제자리 찾았죠. 네. 자, 14세 미만은 사용할 수 없음. 네. 네, 적혀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단점은 이제 슬라이드 밑에 여기 왠지 모를 이중으로 이렇게 돼 있죠. 원래 이런 건 없습니다, 실총에는. 자, 그리고 손가락이 끼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래 이게 아, 이거는 저기군요. 예, 슬라이드가 틀려서 원래 아웃바렐 이렇게 노출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무슨 자동 버전 슬라이드인가 모양이 다르네요. 여기 뭉툭하게 튀어나와 있고 여기가 단피 배출구인데 막혀 있습니다. 원래 이 색깔이 빨간색이 보여야 되는데 빨간색이 보여야 되는데 그래도 슬라이드 가이드도 재현이 되어 있고 뭐 실총 분해까지 잘 되는 녀석입니다. 나사는 도로 박아줄게요. 나중에 잊어버리면 귀찮아진다. 물론 없으나 있으나 별 차이는 없어요. 왜냐면 멈치로 멈춰져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나사를 박은 이유는 뭐 안전을 위해서겠죠. 보시면 알지만 이 금속 부품으로 M8000에서 금속 부품이었던 녀석들이 약간 좀그 카본 가루가 섞인 그라파이트 같은 그런 딱딱한 엄청 딱딱한 안 부서지는 그런 재질로 돼 있어요. 물론 내구성은 훌륭할 겁니다. 특히나 이 개조가 좀 먹으면 뭐 뭐냐 파워가 좀 많이 세질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노멀 상태로 쏘는 거를 일단 저야 뭐 특별히 개조는 안 하니까 노멀 상태에서 이거를 쏘는 거를 영상을 제가 찍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 좀잘 나가야 되는데 얘는 좀 제가 M8000을 비교해서 그런지 몰라요. M8000 되게 괜찮은데 얘는 14세용이어서 그런지 스프링이 얘랑 세팅이 좀안 맞나 봐요. M8000은 되게 훌륭했는데 얘는 좀 파워가 좀 호번 먹고 한 15m, 20m 날아가야 되는데 얘는 좀한 10m, 15, 12m 뭐 조금 짧습니다. 약간 다른 총에 비해서. 네, 그리고 자 롱탄창을 끼웠을 때의 포스 좀 뭔가 좀 자동틱하다는 약간 좀 조금 롱탄창이긴 한데 그래도 아무튼 예, 좀 모양은 좀 괜찮은 것 같네요. 무슨 타자기 소리 같죠? 아 옛날 타자기 소리를 사람들이 들은 사람 별로 없겠다 요즘에는 옛날에 타자기 소리 뭐 그런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싱글 액션도 되고 딱딱 이렇게 더블 액션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이 롱탄창 뭐 괜찮네요. 실제로도 뭐 가지고 놀 때도 롱탄창은 좀 장점이 되겠죠. 탄이 좀 그래도 좀 많이 들어. 보통 한 이만큼 들어가면 얘는 한이 그래도 한 너댓 발은 더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자 탄창 보시면 뭐 다른 거 없어요. 이거를 위로 이렇게 움직이면 네, 이게 빠지고 여기에 들어가니까 짤짤이 공간도 좀 많죠. 탄 보관도 많이 할수 있고 오래 놓을 수 있겠네요. 여기 탄을 많이 집어넣고 딱 올린 다음에 이거 밀대를 네. 내리면 여기까지 하면 여기 걸려요. 그리고 여기 톡 튀어나오죠. 튀어나와서 짤짤이를 짜자자자 흔들어서 탄을 채운 다음에 여기 이제 걸리는 게 없으니 이걸 밀어줄 수가 없으니까 얘를 밀면 돼요. 얘를 이렇게 밀면 딱 그러죠. 쑥 올라가고 그러고 장착해서 쏘면 됩니다. 자. 잘 빠지네요, 요거는. 자, 탄창 넘치도 훌륭하고. 뭐 그립하고 뭐 여기에 나사 구멍이 있는 거, 뭐 그리고 막힌 거이 정도 빼고는 꽤나 훌륭하게 잘 뽑아냈습니다. 이 정도 뭐 퀄리티는 뭐 좋죠. 구조도 뭐 하부 이 실총의 뭡니까 이거? 실총의 방아쇠부에 이 실제 연결되어 있는 이것도 뭐잘돼 있고. 네. 훌륭합니다. 네, 마음에 드는 총입니다. 자, 쏘는 영상 나중에 또 기대해 주시고요. 일단 이까지 하겠습니다. 뭐 각인에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남는데 그래도 뭐 믿고 쓰는 아카데미 아니겠습니까? 네. 되게 뭐좀 가능성이 많이 보이는 총입니다. 되게 구조상 아카데미 총 중에 제일 마음에 들긴 한데 단점으로는 역시나 네. 슬라이드 후퇴거리 이게 좀 안습입니다. 정말 안습입니다. 그래도 뭐 여러모로 쓸만한 총인 건 확실해요. 네.
추천드릴 만합니다. 총알을 많이 들고 다니기 싫다. 여기 짤짤이에 가득 채워서 가지고 놀고 이러기는 뭐 훌륭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응원했습니다.